그냥 느낌상 그래요. 이것 때문에 통신사 바꾸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1순위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아마 통화 녹음일 겁니다.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다르게 아이폰은 통화 녹음을 애플 정책상 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이폰 사용자들 중 통화 녹음 때문에 별도로 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녹음기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스위치 같은 월 이용료를 내고 인터넷 통화 방식의 어플을 사용하곤 합니다. 일단 뭐가 됐든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하는 통화 녹음 방식과 비교했을 때 불편하고 또 통화 음질도 상당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죠. 자, 저도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넘어온 지 이제 한 1년쯤 됐는데 통화 녹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SK텔레콤이 A-라는 어플을 출시하면서 드디어 아이폰 통화 녹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이미 이 A-를 받아서 사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아직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ADAS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SK텔레콤 사용자만 통화 녹음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타 통신사 사용자분들은 ADAS을 쓰더라도 통화 녹음을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자, ADAS 설치하고 나면 이런 어플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어플에 여러 기능이 있지만 통화 녹음 기능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탭에서 전화 부분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처음 보면 좀 당황할 수 있는데 이 화면에서는 최근 통화 기록과 통화 녹음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여줍니다. 자,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수신 전화는 자동으로 ADAS 어플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신 통화의 경우 ADAT 어플을 사용한 통화만 녹음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ADAT 어플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는 통화 어플, 아이폰의 기본 전화 어플을 사용해서 전화를 걸게 되면 통화 녹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걸 때는 전화 탭에서 우측 하단의 키패드를 누르면 이렇게 다이얼이 뜹니다. 여기서 기존의 전화를 사용하듯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면 됩니다. 어플 설치 시 전화번호부와 자동 연동이 되고요. 그리고 번호 끝자리 검색이라든지 초성 검색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화를 거는 건 굉장히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점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는 ADAT 어플에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지만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편집하려고 한다면 ADAT에서는 안 되고요. 아이폰 기본 전화 어플에서 연락처 편집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통화를 하면 통화 녹음은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 AI는 통화 내용을 분석을 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통화 요약으로 들어가면 좀 저는 많이 놀랐는데요. 이런 식으로 통화 내용을 정리해서 마치 리포트 하듯이 보여줍니다. 또 아래로 내려보면 이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보여주고 해당 말풍선을 탭하면 녹음된 소리를 재생을 해줍니다. 아, 물론 통화 녹음 파일을 따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통화 녹음 품질은 간단하게 들려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요새 뭐 운동해서 지치다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자고 뭐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에 좋겠는데? 되게 건강에 좋겠는데? 아, 모르겠어. 너무 지쳐가지고 요즘. 응? 운동하느라고 막 빡세가지고. 아니, 이제 막 살도 많이 빠지고 엄청 건강해진 거 아니야? 막 어?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통화 녹음이라는 게 결국 업무상 뭐 사용하시는 분들,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아이폰을 쓰면서 통화 녹음을 어떻게든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대체 방법들에서는 정말 이 필요한 통화 녹음 기능을 제공해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ADAT에서 제공해주는 이 기능은 진짜 업무상 통화 녹음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너무 마음에 들 정도로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사용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아이폰 통화 녹음 때문에 답답했던 분들이라면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분들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T전화를 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SK텔레콤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통화 녹음 부분에서 조금 더 잘 정리된 그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상 그래요. 이것 때문에 통신사 바꾸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